비대면 소개팅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 진짜? 용? 아니, 아, 용. 아니, 아니, 용? 아, 용? 응, 담백하게. 응.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비대면 소개. 지금이 82번째. 봅시다. 답이 왔어요. 비대면 소개요. 오늘 처음이에요. 비대면. 어채준. 아, 채준님. 어채준님을 아시나 봐요. 준비 어제 모두가 다 알려. 나. 어, 그래서 좋아, 좋아. 공감해. 뭐야? 완전 준비하더라도 제 이름에 준비.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아니요.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아, 근데 너무. 개그 욕심 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웃어드려야 돼, 빨리. 아, 바로 개그를 즉각적으로. 하면 웃음은 바로 드려야 돼. 이모티콘으로든 키키키로든. 바로, 바로. 바로 웃어드려야 돼. 아, 너무. 아니, 그러니까 이름에만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내면에도 있나요? 라고 해볼까? 네. 내면에도? 있으신가요? 어머. 자리 없었죠, 내면 같이. 아, 내면도 준, 아, 또 서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웃어. 이거 한 번만 웃고. 목소리까지 비슷해졌는데, 어? 네? 그러면은, 아, 목소리까지 비슷해졌는데 카토 애들 음성. 목소리까지 비슷하다. 음성 녹음 어떻게? 자, 여기다 대고요. 음성 녹음 있죠. 잠시만. 이거. 응. 그거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보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보내 보내. 분위기. 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녹음이 되나? 이 툴을 이용하는 게 톡으로 하다가 음성을 중간에 섞으면 호감이 있을 때 네. 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혹 이 사람 질감이 느껴지는 어? 뭐 높은 거 쓰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질질하게 왔다 왔다 왔어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준 씨 아니야? 이게 뭐, 최준이 아니라고? 최준 씨 온 거 아니에요, 혹시? 최준 씨? 점점 물음표. 근데 진짜 똑같아. 아, 진짜 똑같아. 이게 쉽지 않을 건데? 너무 똑같아요.